설레는 마감동 하나원 큐 캐리그 2 2022 43라운드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포와 대전의 맞대결 도말씀의 서영우 기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전의 선발 라인업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근 골키퍼, 수비 라인은 서영재, 김재우, 조유민, 김민덕, 중원에는 이진현, 이현식, 주세종, 최전방에는 레안드로, 국민현, 배준호 선수가 먼저 나서는 대전 하나 시티즌입니다. 이어서 김포의 선발 라인업 최봉진 골키퍼, 수비 라인은 이강현, 김태한, 박경록, 허리 중원에는 박대한, 최재훈, 김희석, 윤상혁, 세 명의 최전방 자원들입니다. 나성은 윤민호, 이태민 선수가 먼저 나오는 김포의 부시입니다. 자, 선수님도 필요한 경기. 자, 축구와 함께 양팀의 네.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녹색 리폼의 홈팀 김포가 왼쪽, 하얀색 리폼의 원정팀 대전이 오른쪽에서 왼쪽 골대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성 왼쪽에서 세트피스, 김포가 먼저 코너킥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 김희석 코너킥 넘어옵니다. 헤더 수비 미드 오른발 트랙트 슈팅. 야, 지금은 동료 맞고 일단 자 대전의 빠른 속공입니다. 네, 자 레안드로에게 하프라인을 넘어서 보이는 레안드로입니다. 빠릅니다. 스피드가 빠릅니다. 레안드로 자 박스 안쪽 근처까지 진입을 하면서 앞쪽에 패스. 아, 네. 패스가 걸렸네요. 물러나면 서영재입니다. 자 먼 거리에서 서영재 왼발 슛. 자 뛰어지면서 오른쪽 골대 벗어납니다. 야, 지금 레안드로의 선택은 조금 아쉽네요. 자 기포의 신형 많이 올라가 있는 위치에서 대전의 선수들도 압박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붙어 있는데요. 아, 모든 선수들 다 넘어갔어요. 네. 자 역시나 이 경기 분위기 선제골의 중요성. 자 이진현 볼터치 박스 안쪽에서 레안드로가 뒷발로 흘려줍니다. 다시 이진현 왼발 크로스 골키퍼 최봉진 잡았습니다. 레안드로 이진현, 또 이진현 선수 왼발 또 명품 아니겠습니까? 네, 팀이 필요할 때 딱 그 네.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팀 승리에 관여가 되어 있었던 이진현. 다시 최후방 중앙에서 김재우. 자, 전방 쪽으로 뛰었는데요. 자, 국민현입니다. 국민현 한 번 더 밀려서 왼발 들어갔어요. 자, 대전의 선택골이 터집니다. 주인공은 국민현입니다. 아, 한 방이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른 시간에 자, 김민현 선수가 앞서가는 골을 넣습니다. 네, 현지압에 네.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자, 자 유민호인데요. 네. 왼발 슈팅이 벗어납니다. 자,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김재우. 찔러주는 패스. 다시 측면으로 볼을 띄웠는데요. 이진현. 오! 네. 레안드로! 야! 레안드로입니다. 대전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에 김포 쪽에서 네. 엄청난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런 헛발질이 이런 결정적인 위치에서 나오면 곤란하죠. 김포의 프리킥 좋은 위치 김인석의 오른발 스리백에 네. 걸렸습니다. 다시 흘러놓은 볼 다시 왼발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다시 옆쪽으로 살짝 흘렀습니다. 오른발 슈팅 막고 김인석 맞습니다. 네. 이창규 대전이었는데요. 김포 역습인데요. 자 이런 모습 또 나옵니다. 김포 지금은 좋은데요. 밀면서 올라갑니다. 김포의 공격 오른발 슛. 아, 네. 수비 마지막 순간에 걸렸습니다. 김재우 선수 특유의 스피드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예. 다시 주세종 왼발 중앙에 서영재가 위치해 있는데요. 레안드로에게 측면 세워놓고 동료 선수를 바라봅니다. 레안드로 골라인 근처에서 크로스 옆금을 네.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돌아서면 서영재입니다. 서영재 다시 왼쪽 측면에 나와있는 레안드로에게 레안드로 중앙으로 찍어주는 패스. 자 다시 먼 거리 네. 반대편으로 내주고요. 세워놓고 오른발 크루스 왔어요! 레안드로 들어갔어 골입니다. 골 레안드로를 멀티골입니다. 3대0을 만드는 대전 하나스의 대전입니다. 아 오늘 두 골 시즌 7호 8호 골을 모두 뽑아내고 있는 네. 레안드로. 자 기포 자 지금의 패스 윤미로 뒤로 내려주면서 김태현입니다. 이런 사실 저렇게 압박이 강한 위치에서의 트래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진현 올라옵니다. 네, 바뀌어냈어요. 자 지금의 패스 통했습니다. 자 배준호 자 배준호고요. 배준호 배준호는 빨리 아! 이게 회전이 걸리면서 감기면서 왼쪽 골대 벗어났습니다. 자 이거 더 있어요. 있어요. 대전입니다. 자 대전 밀어주고요.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골키퍼 최동진 쇼퍼 세이브입니다. 쇼퍼 세이브 경기 이걸로 끝날 뻔했어요. 네. 지금 수비 쪽에서 실수가 또 나오면서 추가 실점의 위기를 맞았던 김포입니다. 자, 이 슈팅을 마지막으로 주심의 휘슬 김포와 대전의 43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후반전에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양 팀 위치를 바꾸면서 왼쪽이 원정팀 대전, 오른쪽이 홈팀 김포입니다. 네. 자, 그래도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한 차례 네. 연출이 됐었던 김포. 어우, 네. 자, 지금의 패스 다시 윤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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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호 넘어지면서 지켜내고 있고요. 윤민호입니다. 윤민호. 아, 여기서 네. 걸리네요. 주세종 선수가 아주 편안하게 걷어내셨고요. 네, 한번 접고 조약이 처리하고 있는 김인석 선수입니다. 먼거리 김인석의 오른발. 오, 야,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들어옵니다. 아, 김인석의 프리킥. 야, 왼쪽 골 포스트를 아주 강하게 때렸던. 왼쪽 골 포스트 맞고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자, 마사. 자, 중앙 쪽에서 네. 수십 미터 올라갔습니다. 마사의 패스 왼쪽 측면. 서영재 크로스가 넘어왔습니다만 걸렸고요. 악구정 왼쪽입니다. 일단은 이진현이 뒤로 오른발 네. 슛. 와, 굉장히 먼 거리에서 김재우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자,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노려봤던 김재우 선수. 오, 이것도 실렸어요. 네. 네. 자, 대전 들어가 있습니다. 이진현 크로스. 자, 골키퍼 최봉진 잡았습니다. 약간 지금 호흡 엇박자가 나면서 이현식 받아주고요. 중앙에서 역시나 주세종 있습니다. 자, 김포 선수 빠르게 일단 수비 복귀했고요. 네. 자, 가을 마사. 어, 지금의 패스 윌리안 파스 쪽. 어, 이게 왼쪽 호선합니다. 윌리안 아쉬워합니다. 자, 지금의 장면 살짝 볼 때 왼쪽으로 벗어났던 윌리안의 슈팅이었습니다. 오른발 쳤는데요. 네. 주유민 다시 주세종. 자, 윌리안에게. 아, 윌리안의 패스가 좀 손석용.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아, 약했습니다. 번호 있었던 주유민 맞고 나갔습니다. 김포의 스로인.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어요. 아, 그렇죠. 네. 경기 또 관전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경기장이어서. 자, 높은 위치에서 또 뽑아내고 있습니다, 김포. 네, 자, 조현기 패스. 돌아서고 있는 손석용입니다. 손석용! 오른발! 네. 아, 오른쪽. 아, 제대로 원치질 않았네요. 네, 외국인 선수 없이 이런 성적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외국 선수는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초반에 전력에 잠깐 있었는데, 뭐 전혀 네. 보탬이 안 됐죠. 오, 돌렸고요! 왔어요! 아, 또 뺏었습니다! 땅을 치고 나온 손석용! 네. 마지막 경기라서 본인 스스로 상당한 욕심이 났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기회들이 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신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자, 먼 거리에서 오른발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승섭은 계속해서 투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이성재가 측면으로 볼을 뿌렸습니다. 손석용 거치면서 먼 거리 얼리 크로스 헤더. 오, 기회죠. 왼발. 오, 야, 이 차근 정면이었습니다. 자, 최전의 패스입니다. 조현기 쪽. 자, 높이치에서 공격합니다. 네. 볼을 띄웠고요. 연결되면서 올라왔어. 조현기 크로스. 야, 올라왔어. 손석용 서르포 파스 쪽 왼발. 아, 이게 중요합니다. 코너킥입니다. 손석용의 왼발 슈팅. 아, 조현기 선수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움직임 좋았고. 자, 이성재가 다시 한번 밀면서 크로스 뒷짐지면서. 아, 네. 선수가 가슴 처리. 아크 정면. 자, 우르르 밀면서 빠져나오고 있는 대전입니다. 자, 여기서 자,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김인균. 오, 이랬어. 이랬어. 자, 이랬어. 왼발 들어갑니다. 아, 이게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야, 서영재 선수 손에 맞고 구절이 되면서 볼의 방향이 꺾였습니다. 그 강했던 네. 대전을 상대로 2무를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네. 오, 네. 자, 김포 올라가는데요. 자, 지금 좋습니다. 윤민호고요. 윤민호 왼발. 아, 지금 수비수들이 정말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앞에 세 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랬어, 이랬어. 자, 김포 마사초 오른발. 자, 이창규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 김포의 골을 쉽게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프리킥. 마지막 공격 윤민호. 야, 이창규. 아, 연달아 연속해서 멋진 선방을 보여줍니다. 와, 이거는 거의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네. 우리 이창규 선수 그 사이 공간. 자, 맞고 나가면서 주심이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 모든 경기 끝이 났습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키리그 2022 43라운드 동안 대결 오늘 안방에서 마지막 경기 김포 대전을 상대로 0-3 아쉬운 패배가 있었습니다만
대전 입장에서는 오늘 앞서 안양의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2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시간 동안 안양에게 내줬던 2위 자리를 다시 가지고 오게 됐고요. 네. 자, 김포는 사실 오늘 경기 결과 상관없이 이미 8위 자리가 확정이 돼 있었던 상황에서 시즌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함을 향한 길, 갈증 그리고 땀, 게토레이의 수분, 미네랄, 에너지 재충전. 내일 더 위대해질 수 있다. 글로벌 넘버원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